굳이 교재 이거 펴놓고 이런 거 안 할게요. 머릿속으로 상상만 좀 해보세요. 제일 쉬운 거 캔 맥주 만드는 거부터 원액 캔만 가지고 만드는 거 설명드릴게요. 원액 캔이 하나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거 이 캔으로는 도수가 2.몇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보당을 해야 됩니다. 보당을 해야 되는데 보당은 반드시 LME 한 캔을 더 까거나 그 LME 한 캔을 더 까거나 아니면 그 드라이몰트 가루 식혜 있죠. 그거 두 봉지. 네. 펄펄 끓는 물에다가 발효주에다가 이제 펄펄 끓는 물을 준비하고 캔 따가지고 넣고요. 그다음에 이 가루 식혜 드라이몰트 두 봉지 넣고 그다음에 뜨거운 물 붓습니다. 여기 저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을 이제 안 붓고 드라이몰트를 안 녹이셔가지고 찬물에 녹여서 큰일 났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러면 이제 좋아요. 안 까먹어요 다음부터. 그렇게 해서 다 녹인 다음에 차가운 생수로 온도 맞추는 거예요. 한 18리터까지 맞추면 조금 진하게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최종 온도 뜨거운 거에다가 차가운 물을 한 4리터 정도 추가하기 때문에 4리터에 뜨거운 물로 녹이고 온도가 얼추 맞을 거예요. 효모 뿌리고 다듬으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다음에 이제 LME로 해서 부분 곡물로 맥주 만드는 건 밝은 맥주 만들 때는 캐러멜 몰트 한 100g이나 120, 150g, 200g까지 해서 파쇄된 거 한 65도나 70도 사이로 해서 우려내시고요. 한 4리터 정도, 5리터 정도 우려내시고 1시간 끓여야 되니까 25리터나 26리터로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목표가 20리터니까 아마 가정에서는 한 5리터 날라갈 거예요. 가정용 번으로 끓이면. 그러니까 25리터로 잡으시고 4리터에 76도, 아니 72도 정도 되는 물에다가 파쇄된 국물 집어넣고 우려낸 거에다가 국물 이제 주머니 덜어내시고 거기다가 이제 캔 두 개 까서 녹이죠. 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물 추가해가지고 25리터까지 만든 다음에 이제 보일링 올립니다. 불 켜고 1시간 동안 끓이면서 홈르면 LME는 끝나요. LME는 한 2시간 반이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전체 국물은 레시피 지금 책에 있잖아요. 그 중에 다 제일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해보세요. 제일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해보시고 쇼핑몰에서 재료 사실 때 반드시 거기서 곡물 쪽에서 파쇄 옵션을 고르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집에서 맥주 못 만들어요. 믹서기로 갈 수도 없고 이거 뭐 방법이 없거든요. 파쇄 옵션을 구매하셔야 돼요. 파쇄 옵션을 따로 파는 물품 이름이 이 제품 이름이 파쇄인 것도 있고요. 어떤 사이트는 이게 이제 서울홈브루가 좀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각각 몰트마다 그 선택 옵션에 이런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부산 크래프트 브루어 이 사이트는 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추가로 파쇄라는 상품명도 팔아요. 그래서 이 파쇄라는 상품명이 보통 1에서 5kg 얼마 가격이 달라요. 구간마다 내가 곡물 총량을 재보시고 파쇄라는 걸 한 번에 구매하는 게 쌀지 아니면 각각 몰트마다 500원씩 추가해서 파쇄하는 게 쌀지 그건 한번 계산해보세요. 어쨌든 반드시 파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갖고 온 걸 가지고 이제 곡물 계량하시고 당화형 물은 곱하기 보통 3 하죠. 당화형 물 곱하기 3 곡물 곱하기 3 하면 리터 나옵니다. 키로 곱하기 3이에요. 예. 그 다음에 당화는 60도에서 70도 사이에다가 넣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당화가 되는데 그 65도 기점으로 해서 높은 온도 있고 낮은 온도 있죠? 높은 온도에서는 나오는 당이 비발효당이랑 발효당이랑 랜덤으로 나오고요. 낮은 온도에서는 발효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면 바디가 올라가고요. 이 구간에서 하면 바디가 낮아져요.
요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68도 이런 데서 당화하는 거랑 63도 이렇게 당화하는 거랑 워트의 질이 달라져요. 요 안에 성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차가운 몰트를 넣으면 물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잡아놓은 당화용 뭘 드시길래 장갑을 끼고 계시죠? 족발 드세요? 뭐 드세요? 닭발 드세요? 아, 족발 드세요? 아니, 이렇게 하고 수업을 들으시길래, 예, 네, 뭔가 했습니다. 네. 족발 좋죠. 네. 비닐 장갑. 저도 뼈 하나 좀 줘보실래요? 네. 어쨌든, 겨울에는 한 6, 7도 정도 식어요, 곡물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내가 68도에서 당화하고 싶으면 곡물 곱하기 3 해놓은 그 양의 물의 온도를 한 7도 정도 높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한 75도에서 넣어야, 75도 정도 가열한 상태에서 곡물을 부어야 온도가 떨어져서 68도가 됩니다. 여름에는 한 5도, 4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곡물이 좀 더 미지근하니까. 겨울엔 곡물이 좀 더 차갑고요. 그래서 요 온도, 당화 목표 온도보다 높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겨울이랑 여름이랑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곡물이 되게 많다 그럼 더 많이 떨어지겠죠? 경험으로 아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자, 당화 1시간 동안 넣습니다. 넣고요, 당화 목표 온도에 맞는지 10분이나 15분마다 체크하면서 교반, 그렇게 1시간 해주시는 거예요. 다음 1시간 지났다, 이제 열어야 되겠죠? 밑에 필터 당연히 안에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열고 처음에 딱딱한 거 나오죠? 다시 부어요. 좀 들탁해지겠죠?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부어서 위에 다시 조심스럽게 부어줘요. 이거 무한정한다고 맑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뭐 경험상 한 7, 8번? 12번 정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눈 안에 뜨는 건더기들이 거의 없어졌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발효조 하나 받치고 열어서 쭉 뽑아냅니다. 뽑아내는 워트를 첫 번째 워트라고 부르죠. 기울여서 끝까지 다 받아내서 나온 워트가 첫 번째 워트의 양이 예를 들어서 10리터가 나왔다. 근데 내 목표 배치는 보통 항상 20리터 만들어요. 한 배치 만들면 보통 항상 20리터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환산하면 25리터의 워트를 만들어야 되죠. 5리터 증발하니까. 25리터가 체중이죠. 그럼 15리터가 부족하죠. 당화할 동안 옆에는 하나 더 가열하고 있어야 됩니다. 스파징 맹물. 스파징 맹물 가열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있으면 당화 다 끝났는데 부을 물이 없어가지고 다시 기다려야 돼요. 그럼 당화가 길어져서 맥주가 텁텁해집니다. 항상 스파징 물을 당화할 때 반드시 같이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15리터의 맹물을 부으면 되는데 15리터의 맹물을 한 번만 부을지 두 번에 나눠 부을지는 시간과 맥주 스타일 봐서 선택하시면 돼요. 난 좀 귀찮다 그러면 한 번 하셔도 돼요. 관계없어요. 근데 좀 도수가 좀 높다 이런 맥주는 한 두 번 정도 부어주시는 게 당 추출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파징 물의 온도는 한 78도 정도면 충분하고요. 네. 부어주시고 섞은 다음에 10분 정도 우려내고 다시 라우터링. 탁해지니까 다시 부어주고 여기다가 합치고 두 번째 것까지 합치면 시간 절약해야 되니까 미리 끓임조로 들어갑니다. 불 켜놓고 기다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워트까지 받아서 25리터가 된 거 확인하면 이제 불 완전히 땡겨서 올리시고 레시피대로 홈 넣고 한 시간 내면 불 끄고 싱크대 옆으로 가져와서 칠러 넣고 물 틀어 넣고 가정에서 하실 때는 이때 빨래 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물 많이 나오니까 이거 받아가지고 진짜 빨래하고 합니다. 버리면 욕먹거든요. 그때 세탁기 옆에 놓으시고 뜨거운 물 그때 빨래 막 하시면 좋아요. 엄청 뜨겁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하시고 20도까지 식히고 소독하신 다음에 효모 넣고 발효하시면 돼요. 소독이 되게 중요한데 소독약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소독약은 요거 쓰시면 돼요. 여기에서도 팔고요. 여기서도 팔아요. 제품명은 스타산이라는 제품이에요. 스타산이라는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이렇게 대롱이 달려 있어서 이걸 이렇게 누르면 아 저기 있구나 우리 실제로. 저 좀 주세요. 아, 내가 왜 그 그림을 그리고 있어? 여기 있는데. 예, 여기 보이면 이렇게 밖에 대롱이 나와 있죠. 여기 대롱이 나와 있고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용량을 제대로 못 맞추시면 소독이 안 되거나 너무 진하게 타시면 이 맛이 맥주에 남아요. 희석 비율을 잘 지키셔야 돼요. 이게 대롱이거든요. 여기에 눈금이 그어져 있어요. 보면 여기 하여튼 눈금이 있습니다. 4분의 1온스, 2분의 1온스 이렇게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눈금. 우린 조금만 쓰면 되잖아요. 양조 뭐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혼자 해봐야. 그러니까 초동 소독약은 항상 최소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눌러요. 누르면 얘가 액체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요 안으로 들어가요. 요 지금 이 빈 공간이에요.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요. 누르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럼 눈금 차이는 게 보일 거예요. 4분의 1온스까지 제일 첫 번째 눈금, 그러니까 제일 최소 용량으로 받으신 다음에 따가지고 이렇게 부으시면 여기 이 미니 통에 있는 것만 나와요. 여기 있는 건 안 나와요. 작은 통에 있는 것만 나와요. 이 통에 있는 걸 받으시려면 요 뚜껑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열면 직접 부을 수 있어요. 근데 일로 부으면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요로 짠 것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눌러서 4분의 1까지, 4분의 1온스 제일 첫 번째 눈금까지만 받으신 다음에 희석 비율은 이게 5갤런에 19리터, 9.5리터. 물 9.5리터에다가 요거 4분의 1온스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독량 떨어지면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뒤에서 제가 혼자 넣고 막 제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간 보고 이러잖아요. 약간 새콤하거든요. 실제로 이게 산성 제품이기 때문에. 아씨 묻었어 손에. 아우 셔. 되게 셔요. 진짜 되게 셔요. 원액은. 네, 그래서 잘 타셔가지고 10리터니까 2리터짜리 생수병 이렇게 보관하셔가지고 너무 오래 쓰셔도 안 좋거든요. 그렇게 보관하시면 좋아요. 근데 나는 도저히 10리터까지도 못 쓰겠다. 그러면 이 4분의 1온스의 또 절반. 눈금이 또 있어요. 네, 그만큼 넣으시고 여기가 4분의 1온스인데 지금 눈금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채우라는 게 첫 번째 눈금이에요. 이것도 내가 다 못 채우겠다. 그럼 이 눈금. 여기 눈금은 아니죠. 사실 경계선이죠. 여기다 맞추신 다음에 9.5리터의 절반이면 또 얼마죠? 4.7호인가요? 4.7호인가요? 4.75리터는 쓸 수 있겠죠. 그 정도는. 생수병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예, 이 희석 비율로 만드시게 되면 안 헹궈도 돼요. 발효조 소독하고 그럴 때 헹구지 않으셔도 맥주 맛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헹구게 되면 우리 수돗물에도 균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헹구면 더 안 좋아요. 요거 원액은 좀 독한 편이니까 손에 묻으면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 주정이요? 주정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데 걔는 잘못하면 알코올 맛이 맥주에 남을 수도 있어요. 네. 희석 비율은 70%의 알코올을 만드시면 돼요. 70에서 75% 정도 예, 만드시면 돼요. 보통 90몇 퍼센트짜리 고농도로 팔죠. 그쵸? 거기다 물 타서 보통 쓰잖아요. 농도를 70이나 75% 사이로 만드셔서 쓰시면 되는데 걔를 쓰셔도 관계없어요. 근데 걔를 좀 잘 털어내도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알코올이랑 약간 맛이 달라서 맥주 먹을 때 소주 같은 맛이 좀 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너무 잘못 쓰게 되면 충분히 잘 털어내고 쓰시면 되는데 근데 뭐 사실 맥주 전용으로 나온 소독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굳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정 쓰셔도 돼요. 결론적으로 사실 그거는 어디나 다 써도 되죠. 모든 소독에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소독 부분.
이렇게 됐고 비중계 비중계요? 어떤 경우에 고비중계 같은 거 어떤 경우에 저비중계 그러니까 도수가 높은 맥주 만들 때는 고비중계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타겟 오리지널 그래비티가 얼마인 거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보통 맥주 만들 때는 뭐 1.050 내외죠. 보통 맥주 만들 때 이게 한 4도나 5도 때 맥주 만들 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1도짜리 맥주 있잖아요. 그거 만들 때 제가 그거 도수로 저희 비중으로 환산하면 저희 양조장에서는 사실 당도로 측정하는데 저희가 홈브루잉용 비중으로 환산을 시키면 1.02 아니에요. 1.1 뭐 14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굉장히 고비중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비중계로 안 재져요. 지금 저희 비중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수업 때 쓰는 건 저비중계, 고비중계가 따로 있어요. 우리 저비중계 같은 경우에는 1부터 1.060까지 잴 수 있어요. 우리 고비중계 같은 경우 1.060부터 시작해서 1점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1억까지 잴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일부러 두 개로 분산시켜 놓은 거 여러분들이 깨거나 분실하실까 봐. 원래는 하나짜리가 있어요. 저비중, 고비중 다 잴 수 있는 하나짜리가 있어요. 좋은 거. 근데 수업 때 쓰면 이거 맨날 깨지고 난리 나면 이거 또 사야 되기 때문에 답도 없어서 제가 일부러 두 개를 분산시킨 거예요. 싼 걸로 좀 적은 거, 저비중, 고비중 비해서 내가 재려는 비중의 타겟이 얼마냐에 따라서 써야 되는 비중계가 당연히 달라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 씁니다. 하나짜리 비중계. 요걸 쓰죠. 굳이 이제 저비중, 고비중계 갖고 다닐 필요 없이 쓰고 또 저희는 당도계도 별도로 쓰고요. 양조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중계 말고는 따로 어떻게 재시는 거고? 비중계로 재셔도 되고 당도계로 재셔도 되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 알코올 측정계는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알코올을 재고 싶으신 거잖아요. 알코올을 직접 측정하는 기계는 되게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을 추정할 수 있게 당을 가지고 계산해 나가는 거예요. 당이 얼만큼 없어졌는지를 알면 그러니까 결국엔 당이 없어지고 알코올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이 얼마나 없어졌는지를 알면 도수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측정기기들이 알코올을 직접 재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 당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진짜 알코올 측정기도 있죠. 규모가 좀 있는 곳들은 있죠. 근데 술 만드는 사람들은 항상 초기 당도랑 종료 당도를 항상 재야 돼요. 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맛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도수만 맞춘다고 다 술 맛이 똑같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처음의 당도. 그러니까 일관성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당도는 무조건 재셔야 돼요. 저희가 허용 가능한 오차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1.002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레시피 잡아놓은 게 초기 비중 1.046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1.044가 나왔다. 정상. 1.04, 좀 수율이 좋아서 1.048이 나왔다. 정상이네. 근데 다음에 만들 때 1.040이 나왔다. 뭔가 이상이 있네. 파악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1.002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도는 무조건 재셔야 돼요. 알코올 측정기는 비싸요. 그 사지 마세요. 큰일 나요. 폐가 망신합니다. 질문 없으시면 드실 거 드시고.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목표 알코올 도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8도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뭐 7도가 나온다든가 예를 들어 4.5도로 만드는데 3.67도로 나온다. 근데 만들었을 때는 그 과정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중간에 뭐가 잘못됐을 때 그렇게 알코올 도수가 편차가 20도 이상 차가 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계획대로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도수가 안 만들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근데 지금 이거를 특정하려면 우리 선생님이 어떤 상황에서 안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레시피의 타겟 오지대로 나왔어요? 네, 오지는 네. 충족했어요? 그럼 예를 들면 1점 뭐 8도짜리 만든다고요? 네. 그럼 뭐 이 정도 비중이 목표였을 텐데 요거는 나왔다는 거잖아요. 요게 8도가 나오려면 대략 한 1.010이나 까지 굉장히 드라이하게 떨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아마 도수 충족이 안 됐다는 건 1.018이나 이 정도 선에서 멈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내려갔으니까 도수가 안 내려갔겠죠. 그러니까 당을 더 먹어야지 알코올이 더 나오는데 지금 당을 덜 먹고 얘가 지금 효모가 식사 딱 끝낸 거잖아요. 원래 여기까지 더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효모 종. 그 다음에 또는 건강. 또는 양. 또는 변수 되게 많아요. 이건 효모와 관련된 변수. 또는 배싱 온도. 이 온도는 혹시 비발효당이 많이 나오는 구간에서 당화하지 않았나. 안 떨어졌으면 내가 효모도 충분히 넣고. 효모와 뭐 넣었어요? 캘리포니아? US-05? 분홍색? 분홍색? S04는 효모 종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는 발효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만큼 못 떨어뜨려요. 절대로. 걔는 구독수 만들 때 적합한 종이 아니에요. US-05 아메리칸 효모를 썼는데도 이렇다. 그러면은 아마 비발효당 구간에서 매싱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효모 종을 이게 드라이하게 발효하는 애로 골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발효 멈출 수 있고요. 또는 효모 건강 상태가 문제. 효모 어테뉴에이션은 발효도는 좋은 애를 골랐는데 안 떨어진다. 양을 적게 넣거나 애가 건강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고도수 맥주 만들 때는 요 정도 비중 나올 때는 효모 두 개 넣어주시는 거예요. 두 개. 두 봉지. 예. 이렇게 다 했는데 두 봉지 넣고 효모 종도 적절하고 양도 두 봉지 넣고 애가 건강도 한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새 거 썼으니까. 근데도 안 떨어진다. 그러면 매싱 온도가 좀 높았을 가능성이 높고 하나 더 발효 온도 발효실이 추웠거나 추우면 활동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변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어떤 게 문제였을지는 아마 작업했던 걸 천천히 떠올려 본 본인만 알 수 있어요. 효모를 오버피칭하는 것도 오프 플레이버의 원인인데요. 아, 효모는 적게 넣으면 발효가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맥주에 소독약 같은 향이 훅 나고요. 효모를 또 많이 넣게 되면 이상한 버터 같은 향이 나요. 그러면 적당하게 넣으셔야 돼요. 적당하게라는 건 요 정도 비중의 맥주에서는 새 거 기준으로 한 봉지 넣으시면 돼요. 한 봉지. 새 거. 요만한 캡슐이든 아니면 우리 수업 때 썼던 이렇게 터트려가지고 넣는 거든 아니면 가루효모든 한 개 넣으시면 돼요. 근데 보통 초기 비중 1.065 이상으로 좀 높은 애들 있죠. 국물도 많이 들어가고 도수도 높게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은 두 개 넣어주시는 게 안전해요. 효모는 초기 비중에 따라서 넣는 개수가 달라져요. 네. 캔 맥주나 병 맥주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어떻게 병과 캔에 담느냐? 발효가 되는 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완성된 맥주 통에서 완성된 맥주 통에서 저희는 옮겨 담았잖아요. 예. 이게 만약 병에 옮겨 담는다. 네. 홈브루잉에서 병에 옮겨 담는다고요? 그러니까 재질 병이 파는 병의 재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유리병에 담으시면 되는데. 유리병에 담을 때도 뭐 마찬가지로 설탕을 넣었어. 예, 네, 그럼요. 병의 재질과 설탕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금 하시는 거는 저희는 그렇게 안 하죠. 네, 그게 아, 상업 기준으로 설명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완성이 다 돼서 탄산까지 완전히 잡혀 있는 맥주를 이 캔이나 이런 데다 집어넣는데 보통은 자동화 기계가 있어요. 자동화 기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소규모 양조장에서 병입을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 쓸 필요도 없네요. 첫 번째는 자동화 기계를 쓰는 방법인데 이건 되게 비싸요. 돈이 없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자동화 기계는 안 쓰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탭 있죠. 네, 거기서 맥주를 따라서 담아요. 밑에서부터 채웁니다. 안에 탄산을 쏜 다음에. 네, 이렇게 채우는 방식이 있고 자동 주입 방식은 탱크에서 이렇게 레일 돌아가면서 쥐익 꽂아요. 그러니까 모든 병입은 요 밑에서부터 하게 돼 있어요. 밑에서부터. 맥주집 가면 이렇게 맥주 꼭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 당기면 맥주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여기다 대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얘를. 근데 받을 때 캐니블 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롱을 하나 껴요. 실리콘 대롱을. 이렇게 하나 여기다가 딱 부착을 해요. 그 다음에 옆에 저희가 그 가스통에서 탄산가스를 여기다 가득 채웁니다. 눈엔 안 보이지만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 무겁기 때문에 요 밑에서부터 탄산을 주입하면 여기가 탄산이 가득 차게 돼요. 왜 채우냐면 산화되지 말라고. 산소를 다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산소가 없어지면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찹니다. 눈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채운 다음에 여기 대롱에다 이렇게 꽂아요. 그다음에 밑에서부터 주입해요, 맥주를. 그러면 산소가 완전히 닿지 않은 상태에서 주입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뚜껑 닫고 기계를 돌려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자동화 기계는 뭐 그냥 해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설탕 넣는 과정이 있어요. 저희도 설탕 넣는 맥주들을 만들 예정인데 아까 병입하는 맥주에서는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발효조만 저희는 1000리터짜리 큰 스테인리스 탱크일 뿐이지 발효하면서 이제 다 탄산 날려요. 그럼 탄산 없는 영비어가 나올 거잖아요. 김빠진 맥주. 여러분들 다 김빠진 맥주잖아요. 그 발효조 안에 있는 거. 탄산 만들려고 설탕 넣는 거잖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근데 다만 저희는 이제 한 5구짜리 이렇게 병입하는 기계를 구입을 할 거예요. 사람이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병 꽂고요. 그런 원리로 보통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 변기 물 저장조 이렇게 물 누르잖아요. 그 뒤에 이거 열어보셨어요? 네. 그러면 얘가 부력에 의해서 뜨죠. 네. 뜨면서 물이 다 차면 잠기죠. 네. 그죠? 이렇게 이제 잠기죠. 네, 그런 원리가 있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병입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맥주를 글로 흘려보내서 얘가 이제 다 차면 잠기게끔 해서 이제 꽂고 맥주 넣고 옆에 이제 콜크막에 쓸 거거든요. 콜크막에 병입해주는 이런 기계가 있는데 저희는 다 이제 손으로 하는 그런 아름다운 수제 맥주. 진짜 손으로 하는. 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캔은 그냥 여기서 바로 담고요. 병은 설탕 담고 똑같이 해요. 저희 커피 스타우트는 매장에서 질소로도 팔아요. 나이트로 버전으로도 팝니다. 질소는 그러니까 질소 같은 경우에는 맥주를 되게 뭐라 그래야 되죠? 되게 부드럽게 해줘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관리 잘된 기네스 드셔보셨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밍밍하고 좋게 말하면 입에 되게 크리미하거든요? 그런 질감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휘핑크림 만들 때 이렇게 해가지고 스프레이처럼 해서 위에 막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안에 다 질소 충진이 돼 있어요. 입자를 뭔가 하여튼 이렇게 곱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부드럽게 맥주 먹을 땐 질소를 쓰는 거고요. 저희 질소 가스통이 따로 있고 질소 전용 탭이 따로 있어요. 탄산 탭이랑 다르게 생겼어요. 질소 탭은. 네. 없으시면 지금 갖고 계신 맥주 관리하는 것만 한번 말씀드리고 이게 요 정도까지 부풀면 얘는 약간 이제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압력을 한번 빼주세요. 여는 이거 제가 압력을 살짝 여는 순간 확 터질 거거든요. 그때 잽싸게 잠그시면 됩니다. 압력을 한번 빼주세요. 이 정도 됐으면. 딱 보기에도 불안하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한번 빼주세요. 되게 위험한 상태. 한번 정도 빼주시고 얘를 냉장고에 일주일 넣고 드시면 돼요.